그냥 라면만 끓이니까 미선이네가 인스턴트 맞는 줄 알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라 그러길래 오늘 국수집을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육수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손님이 좀 제대로 오셔야 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아 여기 근처에 면치기가 무제한으로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 참. 무제한으로 알고 오셨어요? 아유 잘못 오셨네. 저희는 저 무제한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오세요. 예. 잘못 찾아왔는데. 아니 그래도 저 무제한은 아니지만 이쪽 오세요 오세요. 준비해놓은 건 조금 있으니까 오늘 재료 소진할 때까지만 드릴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저는 목소리가 많이 돼가지고 목소리에 제가 밤에 이렇게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혹시 저기 광식이 동생 광만이? 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면 잘 드신다는 예. 꽁투하기 어렵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되게 내성적인 신문 같은데 제가. 자, 오늘 제가 미선이네는 최근에 내가 영상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광만이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이건 뭐예요? 그냥 오다가. 촬영하면서 꽃 들고 오신 분 처음이라 꽃을 사왔는데 꽃이 여기 있네요. 결혼식 필요한 화환이 필요하면 미선이 플라워. 제가 꽃이 파는 거 많이 모르는데 2007년도에 배워봤어요. 어? 제 뒷조선 오 근데 기가 막히다. 저 장미를 싫어하거든요. 아 정말요? 장미가 없어. 오늘 나랑 궁합이 잘 맞으시겠네. 여기 언제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아니 저는 사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뭘 봤냐면 코스 요리 먹듯이 요리를 8접시인가 드시고 나중에 짜장면인가까지 챙겨 드시는 거를 봤거든요. 네네. 양념 하나 안 남기고 드시더라고요. 깨끗이 먹는 걸 좋아해요. 왜? 왜 일부러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먹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담 같은 거 안 남기는 좀 버릇이. 몇 년 되셨는데요? 지금 유튜브 하신 지? 3년 보름 됐습니다. 3년 보름? 야 근데 어떻게 광만이 씨 구독자 수가 지금 44만 예. 44만 명인데 어떻게 조회수가 100만 200만 막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찐 팬들이 많다는 얘기고 한 번 본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얘기거든요. 봐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지. 네 사람이 되게 착하다. 선하다라는 게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 착할 선. 어 나 얘가 무서울라 그래. 미량박 씨. 미령박 씨!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1967년 3월 10일생 신발 사이즈 245 5호형 보송 중 보송 출신. 제 나무 위키를 달달달 외우신 것 같은데 네. 예. 아무튼 저 이런 또 손님은 처음이라 제가 모셔야 되는데 대접받고 있는 것 같은 아니에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저희가 잔치국수하고 비빔국수가 있는데 네. 뭐부터 시작할까요? 따끈한 국물부터. 국물이요? 비빔을 먼저 원했으면 했는데 자 그러면 왜냐면 고명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수를 얼마나 삶아야 될지 제가 그냥 요거만 다 먹으면 이거를 다요? 이거를 다 삶아?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뭘 먹는다는 게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광만이 씨한테 먹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무언가를 먹을 때는 저한테 휴식을 주는 느낌? 아 그렇구나. 그게 휴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어, 설탕이야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소금은 어디 있을까? 소금이 어디 있을까? 소금. 이게 영상으로 보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안정적이진 일주일에 먹는 영상을 몇 번 올려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올리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해? 식당 조사하고 영상에 어떤 말을 할까 궁리도 하고 궁리해서 올리는 게 네, 그런 거야? 네. 아재 개그 많이 하던데? 아, 말장난? 네. 말장난 뭐 할 거 있으면 생각나면 해요 언제든지. 준비하는데 지금 머리 속이 배지장이라서 다 까먹었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약간 긴장하셨나 보다. 1분도 못 잔 거 같아요. 진짜? 네. 두 군데 가지고. 아이고야 왜? 뵙는 것도 설레고. 나 보는 게 설레서. 되게 성격이 내성적인가 봐요. 내성적인 거에 비해서는 또 관종이라서. 아 나는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이지만 약간 관종 그런 것도 있는 예, 거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일로 와서? 어떤 거야? 이거 같아. 좀 잡아봐. 시켜야 돼. 왜냐면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잘하네.
본인이 먹는 거 스스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는 거 어때요? 그냥 오늘은 대접받으려고.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고맙습니다. 예. 계란 지단 안 넣어도 되죠? 뭐 넣기 싫으시면. 넣기 싫은 건 아닌데 원하면 넣어주는데 후라이팬을 또 닦아야 되잖아? 네. 지단을 이 후라이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있어봐요. 지단을 원한다는 얘기잖아. 지단을 원해? 네. 끝까지 고집을 안 버리네. 어? 음식점 가서 네.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들 좋더라고요. 사장님들 좋아하고 네. 사람 얘기 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네. 조용히 할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할 말도 안 했는데 할 말 안 하니까 점점 호구가 되더라고. 오해 받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네네. 표현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아름다운 씨입니다. 지금 표현한 거야? 예. 장가가면 잘하겠어, 와이프한테. 하늘을 봐 벌을 따죠. 좋다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로. 어, 그럴까? 네. 아, 소리 나니까? 네, 이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역시 달라. 저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갖고 다녀요? 아, 예. 사람들이 소리 싫어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광만희 씨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개그 좀 하지 말라. 난 그 개그 재밌는데? 아, 개그도 이거 뭐야,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후라이팬이. 모양이 이쁘진 않아. 국수 넘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 부어? 물 부었는데 또 이래. 아, 이 국수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구나. 어, 지단이 이렇게 돼서. 지단이. 와. 자, 여기 양념장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드세요. 그거 넣어야 돼, 양념장 싱거. 육수에 간이 안 돼 있어. 네. 그 육수에 간을 했었어야 되나? 아니, 괜찮은데요. 그럼 이걸 비벼줄게. 그거 얼마 만에 먹어요? 3분, 4분 걸리고. 3, 4분? 만약에 뭐 도전 먹방 막 이런 거면.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천천히 먹어. 도전 먹방 이런 건 난 제일 싫어해. 아니, 저 그렇게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아, 썸네일. 아, 썸네일! 편집자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제발 음식이 나오면 항상. 그래, 싱거울 것 같았어. 간을 안 해가지고. 그럼 이거 비빔장을 이거 해줄게. 비빔국수는 맛있을 거야. 우리 집에 그 저기 삼성 청소기 있잖아. 그 기능 정도의 흡입력이야. 아, 이것도 뭐 그냥 그래. 전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까지 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 남자 되게 스윗하다. 그런 거 학원 다니나? 어디서 그런 스윗한 말을 많이 배웠어요? 벌써 다 먹었네. 큰일 났네. 어머. 근데 가끔 음식을 왜 싹싹 비우잖아요. 맛이 없는데도 그렇게 싹싹 비울 때도 있어요? 그냥 미안해서라도?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뭐든 맛있어? 입맛 없다는 소리를 좀 동의를 못하는. 되게 맛있게 먹는다. 사람 기분 좋게. 원래 좋은 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맛있어. 오늘 너무 당이 끝까지 가는데? 그거는 개그건 좀 괜찮을 거야. 그래서 또. 아, 저 썸네일은 저 그만하셔도 돼. 빨간색으로 하는 게 조회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 이렇게 우리 채널 생각해주는 출연자는 처음이야. 비빔국수는 괜찮지? 아유. 그럼 비빔으로 할까? 아니면 장국으로 할까? 비빔으로 할까? 장국 한번 먹고 비빔 한번 먹고. 나 토도. 박만희님 그 댓글에 보니까 너무 착하다. 선한 게 묻어난다 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 사실 제가 그거는 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영상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취향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결같이 착하다고 칭찬이 그거 다 읽어보죠. 3년 차인데 이제 읽어보고 달아드리는 거는 1순위 그거예요. 1순위 같아요. 자, 먹어봅시다.
아, 아까보다 양이 더 많아. 더 많아. 아까보다 더 많아. 내 것도. 짠. 자, 먹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예. 아까보다 낫지? 네. 괜찮아. 내가 한 거지만. 이게 지금 몇 인분이야? 15인분. 15인분? 이게 15인분이었어? 두 번째 건 훨씬 맛있지 않아? 그죠? 아, 나날이. 아. 저걸 다 먹었어? 혹시 광만이님 가셨던 식당 중에 찐으로 추천해줄 만한 맛집이 있으실까요? 어, 그래,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어, 찐으로 그 질문 되게 많이 봤는데요. 응.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식당 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야. 말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 맛을 말고 다른 걸로 좀 기억에 남았던 식당 있어요? 이제 저희 동네 상도동인데 45년 전통 그 영빈관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운 좋게 거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사장님께서 되게 많이 바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유튜브 나오면서 유명해지면서 장사도 잘 되시고 또 광만님한테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니까 순기능.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유튜브의 순기능이니까. 취미가 뭐예요? 취미? 요새는 아무래도 제가 먹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먹방 유튜버 분들 영상 하루에 한 번씩은 다 훑어보고. 좋아하는 그 먹방 유튜버 누구예요? 짱님 좋아하고요. 저번에 왔다 간 야식이형. 야식이. 네, 어? 네. 야식이님이 기부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선한영 형이 역을 진행하시잖아요. 응. 저도 따라서 기부처에 기부하고 막. 아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랑 같이 먹어요. 비빔국수. 약간 좋아하는 궁합 있어요? 지금 딱 제대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비빔국수에 우산이죠? 네. 모셨는데 고기라도 한 점 먹여야지. 국수만 어떻게 먹여서 보내. 그래서. 오늘 국수를 준비한 이유는 오래오래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라고. 아, 그거 제가 대사 치려고. 그럼 내 거 얘기 안 할게. 해. 미선이네 채널이 국수처럼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많이 드셨어요?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뒤로 가서도 좀 괜찮았죠? 아, 그럼요. 되게 좀 편안한 진짜 옛날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랑 만나서 국수 오랜만에 끓여 먹은 것 같은 기분? 아, 영광입니다. 저도 유년 시절부터 쭉 TV에서만 뵙던 누님을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생일 축하해요. 아,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요원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좀 무한히 부족한 제가 나와서 누님 해주시는 국수를 맛있게 먹어봤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미선님의 구독 꼭 눌러주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 마니또 친구들도 우리 미선님의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원들 안녕. 하나 둘 셋 하면 뿅 한 번만 해 주세요. 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뿅. 아, 점프 뜰까? 야, 점프 자. 하나 둘 셋 뿅. 뿅. 안 맞나? 한 번 다시.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뿅. 뛰라며. 하나 둘 셋 뿅. 뿅. 아, 뛰. 아, 뭐야? 안 맞네. 안 맞아. 안 맞아.